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대해서 202페이지부터 정의에부터 근로자라 하면 정의가 있죠.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여, 기타 이에 준한 수입에 대해서 생활하는 자를 말하고요. 사용자라 하면 사업주, 사업자의 경영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사용자 단체라면 노동관계법에 의해서 그 구성원의 사용자에 대해서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의 단체를 사용자 단체라고 이야기한다. 정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와 사용자와 근로사용자 단체에 대한 정의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노동조합이라면 근로자가 누가요?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야 되죠. 그리고 어떻게? 자주적으로 단결을 해야죠. 단결. 자주적으로 단결해야 되고, 근로의 조건, 유지,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인, 사회적인 지위를 향상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 또는 그 연합 단체를 말하죠. 그게 뭐다? 노동조합이라는 거죠. 근로자가 주체가 되고, 자주적으로 단결해야 되고요. 사회적으로 지위를 향상을 도모한 단체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다만, 다음에 각본 상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하죠. 이런 거는 노동조합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변하여 행동하여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뭐다? 노동조합이 아니다. 자, 두 번째, 경비의 주된 용역을 사업자로부터 원조를 받는 경우에도 노동조합이 아니다. 공제나 수양, 기타, 복리 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해당 사항이 없다.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 그죠?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 그죠? 근로자가 주체가 되는데, 근로자가 아닌 자가 가입하는 경우도 뭐다?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 주로 정치적인 목적으로 하는 것도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죠. 예외 규정이 다섯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노동쟁의가 있고요. 쟁의 행위가 있습니다. 이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노동쟁의냐, 노동행위냐에 따라서 문제가 틀리게 나오니까 여러분께서 정의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노동쟁의라면 노동조합과 사용자와 사용자 단체 임금, 근로자, 복직,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의 조건에 결정된, 그죠? 결정된 주장의 불일치로 발생한 분쟁 상태를 말합니다.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를 하면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했음에도 더 이상 자주적인 교섭에 의해서 합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쟁의라 하죠. 그래서 여기는 사용자는 근로자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노동조합과 사용자, 노동조합과 사용자 단체 임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요. 근로자라는 표현이 없고요. 노동조합은 뭘로요? 임금이나 그죠? 단체 임금이나 근로시간, 복지, 해고, 기타 등에 대해서 이야기한 근로 조건에 대한 사항을 이야기한 것이 뭐다? 노동쟁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쟁의 행위에 대해서는 파업, 퇴업, 직장 폐쇄 등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응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신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쟁의 행위라고 하고 있죠. 키워드가 뭐예요? 파업과 퇴업과 직장 폐쇄할 경우는 쟁의 행위고요. 노동쟁의라 하면 노조조합과 사용자가 임금과 근로시간, 복지, 해고 등에 대한 대우에 대해서 근로조건에 대해서 이제 주장하고 자주적인 교섭을 통한 것이 노동쟁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두 용어를 섞어 놓으면 여러분께서 노동쟁의인지 아니면 쟁의 행위인지를 질문하고 있으니까 구분해서 여러분께서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노동쟁의는 파업과 퇴업과 직장 폐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고요. 자, 근로자는 자유로이 뭐예요?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교원노조요. 따로 법률로 정하기 때문에 따로
법률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죠. 근로자는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지만 공무원과 교원은 따로 법률로 정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종사 근로자죠. 그리고 사업자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그죠? 종사 근로자는 근로자가 아닌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사용자의 효율적인 운영,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노동조합 활동을 할수 있습니다. 종사 근로자인 종합원이 해고되고 노동위원회에 부당 노동 행위의 구제 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판정이 있을 때까지 종사자라고 보지요. 그죠? 종사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한번 보겠습니다. 노동조합을 설립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규약을 첨부해야 돼요. 규약을. 뭐든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규약을 첨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연합단체의 노동조합과 2개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단위노동조합은 어디에 신고해야 돼요? 고용노동조합에게,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뭐 해야 돼요? 신고해야 되죠. 2개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단위 노동조합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설립을 신고해야 되고요. 그 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해야 됩니다. 다만, 노동조합을 설립 신고할 때는 규약을 첨부해야 되는데 노동조합 원부를 첨부한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틀린 질문이 되겠고요. 그리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는 경우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신고하는 경우와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구분하셔서 문제화하고 있으니까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규약이 아닌 노동조합 원부가 아닌 규약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교부 필증입니다. 신고서가 접수되면 이거 3일입니다. 3일 만에 교부해줘야 돼요. 7일에 보통 보면 7일, 뭐 10일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노동조합은 신고 접수와 동시에 뭐예요? 3일 이내에 교부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요. 자, 보이겠습니다. 보완 요구에 대해서 행정관청은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20일이라는 보완 기간을 요구할 수 있어요. 20일. 3일 안에 교부를 해주는데 보완 요구는 20일 안에 할수 있죠. 어떤 것들을 하느냐. 그리고 그것이 보완이 됐으면 3일 안에 신고 결정을 또 줘야 되죠. 자, 설립 신고 시에 규약에 첨부되지 아니하거나 설립 신고, 규약의 기재 사항 중에 누락되고 허위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뭐가 된다? 보완을 요청하는 거죠. 반려가 아닙니다. 반려가. 허위 사실 기재했을 때도 뭐예요? 보완을 요구하는 것이, 그거 참 특이합니다. 그죠? 보완을 요구하는 것이 반려가 아닙니다. 네. 임원의 선거 또는 규약의 제정 절차가 법령을 위반했을 때도 뭐예요? 반려가 아니고 뭐예요? 보완을 요구한다는 거죠. 특이합니다. 그죠? 그리고 3일 안에 해야 되고, 20일 동안 보완 요청을 해야 되고요. 그래도 보완 요청 안 했을 때 어떻게 해요? 그때 이제 반려하겠죠. 일단 무조건 뭐예요? 보완을 요구해야 됩니다. 뭐, 법을 위반했을 때도, 허위 사실을 했을 때도 반려가 아닌 뭐예요? 보완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설립신고 반려죠. 이제 반려할 수 있는 경우는 뭐예요? 행정관청은 노동조합 결격 사유에 해당한 경우와 보완을 요구했는데 그래도 안 했는 경우, 보완은 20일을 하죠. 20일 했는데 보완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때서야 설립신고를 반려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반려하는 게 아니고 무조건 보완을 요구하고요. 그래도 안 됐을 때는 반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가를 보겠습니다. 인정. 노동조합이 신고한 교부받는 경우에는 3일 안에 하죠. 3일 안에 교부를 하죠. 그러면 신고 접수된 날 바로 뭐예요? 설립한 날이라는 거죠. 그죠? 이때부터 설립한 날이고 교부는 이때 하는 거죠. 그죠? 이게 3일이죠. 접수된과 동시에 뭐 한다? 설립된 거는 소급 적용하겠다는 거죠. 특이하죠. 노동 쪽이 참 파워가 있나 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기죠. 노동조합이 신고절 교부받는 날로부터 바로 뭐예요? 설립된 거로 보고요. 교부는 3일 안에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바로 처음부터 반려가 아니에요. 보완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비치 서류, 설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류를 작성할 비치해야 하죠. 회의록과 재정에 관한 장부를 3년간 노동 관련된 3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에 대한 서류는 5년이라고 했고요. 자, 총회는 매년 1회 이상 총회를 해야 됩니다. 6개월이 아니고요. 매년 1회 이상입니다. 매년 2회 이상 표현은 틀린 질문이고요. 6개월이라는 표현도 틀린 질문이 되겠고요. 총회는 매년 1회 이상 해야 되고 서류는 3년간 보관해야 됩니다.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균등하게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가 있고 의무를 지죠. 다만 노동조합은 뭐를 납부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제한할 수 있습니까?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조합비를 운영하기 때문에요.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뭐 한다? 권한을 제한하겠다라고 하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회계 감사원으로 하여금 매월 6월에 1회, 그 1년에 두 번이겠죠. 6월에 1회 이상 노동조합의 모든 재원, 용도, 주요한 기부자의 성명, 현재의 격리 상황에 대한 회계 감사 실시하고 그 내용 결과를 공개를 해야 됩니다. 누가? 노동자의 대표자는. 여태 6월에 1회 이상, 6월에 1회 이상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6월에 1회 이상. 6월에 1회 이상. 여러분, 이 질문 나오면 쓸수 있을까요? 6월에 1회 이상? 6월에 1회 이상. 자, 누가?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공개를 해야 됩니다. 노동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해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신고를 해야 되죠. 신고를 해야 됩니다. 해산한 경우에. 변경할 때는 30일이고요. 신고를 해야 됩니다. 해산할 때는 15일 이내에 해당 관청에 해야 되죠. 근로시간 면제입니다. 근로시간 면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근로계약 소정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누구? 근로시간 면제자입니다. 이분은 당연하겠죠, 그죠? 네, 조합비로 운영하는 거니까.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근로자는, 그죠? 이런 업무를 하죠. 임금 손실 없는 사용자와의 협의, 교섭, 고충 처리, 안전 활동 등에 대해서 법에 정한 업무와 건전한 노사 관계 발전을 위해서 노동조합의 유지 관리를 할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죠? 근로자 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내용을 정한 단체 협약 조는 사용자의 동의는 그 부분에 하나여 무효로 합니다.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 무효로 하죠. 단체 협약 서면으로 작성하고 당사자 쌍방 안에 서명 날인해야 되죠. 그죠? 서명으로 하고 쌍방 안에 날인해야 됩니다. 자, 단체 협약의 당사자는 단체 협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되는데, 자, 중요한 표현이 있죠. 30일이라든가 노동위원회에 신고한다는 표현이 있으면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반드시 서면으로 쌍방이 접수하면서 15일 안에,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15일 안에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되고요. 노동위원회가 아닙니다. 행정관청에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행정관청은 단체협약에 위반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서, 먼저 뭐예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서 그 시정명령을 할수 있죠. 행정이 바로 시정명령을 하는 게 아니고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서 그 시정명령을 할수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께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되죠. 단체협약은 3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할 수 없습니다. 단체협약은 3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할 수 없고요. 최근에 이것이 2년이었어요. 2년이었는데 개정이 됐죠. 단체협약은 3년을 초과해서 유효기간을 정할 수 없습니다.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에 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3년을 초과하는 유효를 정한 경우는 그 3년을 한다. 그 기간은 3년을 한다.
최근에 2년이 안 되게 개정됐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지문으로 가로놓기 나오면 여러분께서 3년, 3년 이렇게 쓰셔야 돼요. 3년. 3년. 이렇게 쓰는 경우 있어요. 3년. 그죠? 그리고 3년. 이렇게 쓰면 틀리죠, 다. 틀려요. 틀리니까 여러분께서 우리 문구대로 법률에 나온 문구대로 3년으로 쓰시기 바랍니다. 단체 협약의 유효기간 3년으로 됐어요. 그리고 만료됐을 때 전후하여 당사자 쌍방이 새로운 단체 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 교섭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 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의 단체 협약은 3개월 더 연장할 수 있다. 그죠? 3개월 더 효력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우리 표현으로 6월이 되면 6개월 정도 하면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야,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그것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는 기존의 종전의 단체 협약은 만료일로부터 3개월까지 효력을 가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왜? 협의가 안 되니까. 그리고 오죽했으면 협의 안 되니까 기존 거를 3개월 더 연장한다. 참 그렇습니다. 사람이 많다 보니까 단체 협약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견을 반영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고 돌출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온 거죠. 다만 단체 협약의 그 유효 기간을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 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는 그렇죠? 체결이 안 됐어요. 새로운 단체 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 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키다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는 거죠. 그죠? 그에 따르되 당사자 일방이 해제하고 아, 그거 싫어. 할 때는 6월 전에 그죠? 6월 전에 상대방에게 종전의 단체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거를 통지를 해야 되겠죠. 아, 협약을 했는데 안 된다라고 하면 계속 유지되니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6개월 전에 아, 우리 그거 싫어라고 상대방에게 뭐를 해제한다는 거를 통고를 해야 되죠. 그런데 이것을 3개월로 표현하면, 3월로 하면 틀린 질문이 되겠다. 6월이에요, 6월. 6월 전까지. 어떤 데는 3개월이고, 어떤 거는 6개월이고. 참, 표현이 그렇습니다. 어쨌든, 6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뭐 해야 돼요? 통고함으로써 종전의 단체 협약을 해지할 수 있는 거죠. 6월입니다. 자, 단체 협약에 정한 근로 조건, 기타 근로의 대우에 관한 상황을 취업 규칙이나 근로 계약의 부분을 무효로 하죠. 그죠? 위반한 경우에는 단체 협약에 정한 근로 기준에 위반한 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무효로 하는 거죠. 자, 단체 협약, 취업 규칙, 근로 기준이 있어 상위 기준을 위한 사항은 그 부분에 대해서 무효죠. 근로 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무효된 부분은 단체 협약에 따른 기준을 정한다. 이 이야기가 되겠죠. 단체 협약에 따라 위배된 사항, 그 부분에 대해 무효로 되고요. 단체 협약에 따라 그 기준을 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 구속력이 있고요. 지역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단체 협약에 따라서 일반적 구속력이 보면 하나의 사업장, 그죠?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 협약에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된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해서도 뭐가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죠? 과반수, 반수예요. 참 표현이. 과반수도 아니고 근로자의 반수 이상이, 그죠? 적용된 때는 나머지도 한다. 그래서 표현, 과반수, 3분의 1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틀린 질문이 되겠죠. 근로자의 반수 이상이 협약했을 때요. 적용했을 때는 나머지도 단체 협약에 적용이 된다. 이런 이야기인데, 여기서 과반수란 표현이라든가 3분의 1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지역, 보겠습니다. 지역적 구속력. 자, 여기서 이제 3분의 1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헷갈리죠. 하나의 지역에 있어서 종업원들, 동종근로의 3분의 2상이 하나의 단체 협약에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행정관청은, 그죠? 행정관청은 직권으로, 그죠? 행정관청은 쌍방이 일방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노동행위를 의결을 거쳐서 당해 지역에 종사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와
사용자에 대해서도 단체별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뭐가 나와요? 행정관청이 나와야 되고요. 직권이란 용어가 나오고요. 노동위원회 의결에 대해서 할수 있다는 거죠. 누가?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이 했을 경우에 행정관청은 직권으로 왜 노동위원회 의결을 받아서 단체협약을 적용을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반수가 나오면 틀린 질문이 되겠죠. 그죠? 반수는 어디서 나온다? 일반적 구성력에서 나오는 거고요. 지형적 구성력에서는 과반수가 아닌 3분의 2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누가 행정관청이 직권으로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어서 적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자, 사용자는 다음 각호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할수 있죠. 부당노동 행위죠. 할수 없죠. 그때는 2학년 2반이죠. 그죠? 2학년 2반. 2학년 2반을 적용하는데, 자, 불이익을 취급하는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근로자가 노동 가입에 또한 가입을 하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거나 할 때, 노동 업무를 위반한 정당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뭐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줬을 경우 뭐예요? 2학년 2반이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자, 환경계약입니다.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 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에 조합을 될 것을 고용 조건 하는 경우에도 뭐 한다? 네. 2학년 2반 되겠습니다.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사용자에게 부과하겠다는 이야기죠. 자,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 조건으로 한 경우에는 예외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3분의 2 대표를 했을 때는 예외를 두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때는 예외를 두고 있다. 자, 단체 교섭 거부권입니다.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이윤을 받은 자가 단체협약 체결에 기타 단체 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혜택 행위도 뭐하다? 2학년 2반이다. 그죠? 해야 되죠. 그죠? 단체협약에 따라서 교섭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네 번째. 지배 개인 및 경비 원조입니다.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누가요? 사용자가 원조하는 경우에는 뭐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2학년 2반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율권을 주라는 거죠. 스스로 알수 있게끔 사용자가 개입하지 말라는 의도가 있겠죠.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 교섭, 고충 처리, 산업안전활동 등이법 따른 다른 법률에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서 노동조합 유지 관리 업무하는 경우는 그런 경우는 뭐 무방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후생자금이에요. 경제상의 불이익, 그 밖에 재해 방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이 기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 사무소의 재공, 또그 밖에 준하는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이건 뭐 누가 다 봐도 아는 질문이겠죠. 그죠? 어느 정도 안에서는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거를 지배하는 경우에는 아니 된다라고 하고 있죠. 그것을 위반할 때는 2학년 2반이 되겠습니다. 자, 사용자는 마찬가지로 보복을 하면 안 되죠.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 행위에 참가하는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해서 사용자가 그 조에 규정한 위반한 것을 신고하나 그에 대한 증언을 하거나 행정기관에 증거를 제출했을 때그 이유로 뭐예요? 해고하거나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안 되겠죠. 최근에 제가 상담한 사람 중에서 아파트의 관리 과장님이 누구를 고발했냐면 소장님을 고발해서 소장님을 참 안타까운 일이 생겼어요. 소장님 입장에서는 그분이 참 안타깝고 그분의 입장에서 소장이 고발하고 아파트에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 어쨌든 협력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고요.
자, 구제 신청입니다. 구제 신청. 똑같습니다. 구제 신청. 자, 우리 부당 행위 똑같습니다. 구제 신청. 사용자는 부당 노동 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구제 신청은 부당 노동 행위에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되죠. 그런데 그거는 얻어야 된다. 노동위원회 해야 되는데 공정거래위원회 하면 안 되고요. 또 사용자가 하면 안 됩니다. 누가 해야 된다? 근로자와 노동조합이 해야 되죠. 근데 여기 사용자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안 되고요. 여기에 노동위원회 해야 되는데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면 안 된다. 근로자와 누가? 노동조합이 누구에게? 노동위원회에게 언제? 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되죠. 자, 조사해야죠. 노동위원회는 조사를 합니다. 지체 없이. 그죠? 신문을 해야 되죠. 근데 지체 없이 되는데 일정 기간을 정해서 할 수는 없죠. 바로 언제? 지체 없이 해야 되는데 일정 기간이란 표현을 들어가면 이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바로 하셔. 지체 없이 해야 됩니다. 구제명령은 구제명령입니다. 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에 성립된다라고 바로 뭐예요? 구제명령을 판정해야 되죠. 사용자에 대해서 구제명령을 발의해야 되고요. 부당노동에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면 기각을 해야 되죠. 그죠? 노동위원회에서는 구제명령을 하든가 기각을 조사를 해서 신문을 해서 확인을 빨리 하셔야죠. 즉각 하셔야죠. 자, 확정됐습니다. 구제명령이 확정됐어요. 그러면 재심을 할 수가 있죠. 지방노동위원회, 특별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이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기각이 확정됐다라고 했을 때 당사자는 누구예요? 노동조합은 어떻게 해요? 명령수거가 송단된 날로부터 10일 이내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사실을 재심을 할수 있죠. 이 표현이 이제 15일로 하면 틀리게 되죠. 재심 신청할 수 있어요. 어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확정된 구제명령이나 기각 판정에 대해서 재심 신청하게 되면 언제 며칠까지? 10일까지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하셔야 됩니다. 자, 행정소송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 했던 것들을 어때요? 송달 받을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하셔야 되죠. 자, 이때는 며칠? 15일. 그렇죠? 15일 이내에 하셔야 됩니다. 자, 10일이라는 표현을 쓰면 틀리죠? 그죠?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재심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에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죠? 재심 기간에 해야 되죠? 소송 기간에 해야 되죠? 안 했을 때는 뭐예요? 구제명령이나 기각명령 자체가 확정되죠. 자, 벌칙 한번 보겠습니다. 자, 누가 구제명령을 했어요? 노동위원회 했는데 안 하면 어떻게 돼요? 확정된 구제명령을 위반한 자는 뭐예요? 3년,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죠. 자, 구제명령 효력입니다. 그죠? 굉장하죠? 3년 이하 3천만 원의 벌금 처하게. 노동위원회에서 구제명령 했는데, 중앙노동위에서 했는데, 행정소송을 했는데도 그죠? 안 하게 되면 3년 3천만 원. 자, 부당행위를 한 자는, 부당행위를, 노동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2천만의 벌금에 처하죠. 그렇지만 그 효력은, 이거 말고 효력은 재심 판정이나 행정소송 제기해서 그 효력은 정지되지 아니하지만 벌칙은 확정된 구제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안한 사람에 대해서는 3년 3천만의 벌금에 처하고요. 부당노동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2천만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교재를 통해서 강의를 진행합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